여러분, 제 모습에 실망하셨나요? 저에게도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공신닷컴을 통해 작은 영향력이라도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를 통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게 되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당시 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럭저럭 잘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잘한 건 아니고요. 점촌같이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괜찮았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학업 수준이 뭐 좋은 편은 아니었죠. 제가 뭐 겸손하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이사 와서도 근처 동네인 목동에 비하면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당시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꽤 있었고, 공부 좀 하고 뭐 형편도 되는 그런 친구들은 당시에 목동에 있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학학원이라는 그 학원을 다니곤 했는데요. 제 눈에는 그게 마치 해외 유학이라도 다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왜냐면 부모님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저 멀리까지 공부하러 간단 말이야. 엄청난 일이었죠.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차가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차를 샀을 때는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요. 왜 프라이드 베타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형차인데 그때 사고가 한번 나서 수리한 그 중고차를 저희가 샀어요. 그게 핸들도 파워 핸들이 아니어서 잘 돌아가지도 않는 뭐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차가 생겼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동안 거기서 잠도 거기서 자고 밥도 거기서 먹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비올때그차 안에 들어가서 놀아요. 차 안에 있으면 비안 맞아도 되잖아요, 밖에 있는데. 당시 저희 집이 2층 주택이었는데요. 창밖으로 이제 차가 세워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보는 겁니다. 그냥 잘 있나 봤어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저희 동네가요, 그때는 도서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도 빌려보려고 한다면은 자전거를 타고 저기 목동까지 가야 됐어요. 지금의 양천도서관인데 그 옆에 또 파리공원이라고 공원이 있거든요. 주변에 뭐 공원이 아예 없으니까 너무 신기했죠. 목동이란 동네가 너무 좋아 보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왜 내가 사는 동네는 이렇지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목동에서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어요. 제가 양천도서관에 이제 가서 자전거를 묶어놨거든요.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야, 이거 난리 난 거죠. 집에 어떻게 가, 그리고.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제가 자전거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굉장히 상심에 빠졌었는데,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제 자전거랑 비슷한 자전거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내 거야. 근데 또 어이없는 게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 친구 동생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뺏어가지고 다시 가져왔어요. 제 친구 동생이 저희 집에 세워져 있던 그 자전거를 대문 밖에서 보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훔쳐갔던 거예요. 그때는 자전거 이런 거 훔쳐가는 도둑이 꽤 많았습니다. 자전거 살 형편이 좀안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어리바리해서 뭐 이런 친구들 경제 사정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참 없었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은 친구들 여러 명이랑 이제 교실에서 뭐 축구하고 그러고 놀았죠. 근데 그러다가 누가 쓰레기통을 이제 부셔버린 거예요. 벌로 남아가지고 교실 청소를 했는데 그 청소가 끝났는데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일렬로 쫙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아버지 뭐 하시는지를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직업에 어떤 일을 하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친구들 뭐다 보는 앞에서 순순하게 다 말씀을 드렸죠. 저도 뭐제 차례가 돼서 뭐 회사 다니시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왜 이런 걸 물어보시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죠. 이 쓰레기통이 부서졌으니까 사올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올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부모님의 소득 수준을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친구한테 사오게 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요즘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 굉장히 신뢰되는 이야기일 수 있죠. 저희 동네가 좀 시장 근처다 보니까 좀 어렵게 장사하시는 부모님이 계신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제가 조금 알고 있었는데,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친구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엄청 엄청나게 뭐 선망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셨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가 좀 뒤처질 법도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해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받은 거의 유일한 사교육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진짜 맞추기 어려우실 텐데, 그게 뭐냐면, 아, 이거 진짜 맞추시는 분 있을까? 바로 서당이었습니다. 서당. 아니, 서당이라니 뭐야, 송태영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었어? 야, 조선시대 라마도 살았구나. 뭐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그런 서당은 아니고요. 당시 동네 할아버지 한 분께서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자를. 진짜 등록된 학원도 아니고, 학원비라고 이거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 달에 15,000원 냈었어요. 그러다가 2만 원으로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의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신 거죠. 할아버지께서 이걸 서당이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정확히는 화곡 서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걸 진짜 너무 좋아하셨어요.
부모님께서 뭐 대학도 못 나오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교육 정보도 없고 크게 교육에 뭐 신경 써주실 그런 상황도 안 되셨고, 근데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배워야 된다고. 저희 집안이 뭐 영세민으로 몰락하고 뭐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망해지기 전까지는 나름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집안 이야기가 뭐 공부 이야기나 자녀 교육 이야기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저희 집안 이야기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원래 굉장히 유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 동생은 저한테 형이라고 아예 부르질 않았었어요. 어렸을 땐 말을 뗄 때부터 항상 무조건 형님이라고 부르게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들 신기해했죠. 동생이 이제 형님이라고 하는 그런 동생이 없잖아요. 당시에 저는 거의 사교육을 한 게 없었는데 이건 진짜 꼭 배워야 된다고 하셔서 초등학생 거의 내내 다녔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사자수학, 천자문, 계몽편,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화까지. 덕분에 제가 한자를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공부를 잘했겠죠. 아니요, 이거 진짜 지겨워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 소설책도 안 읽는 판에, 동화책도 안 읽는 판에 이런 따분한 내용, 그것도 한자로 된 거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가면 대부분 시간 그냥 멍 때렸습니다.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서당에 들어가고 나갈 때 이제 그냥 선생님께 엎드려서 절하고 이랬던 기억밖에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제가 또 산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아노 학원을 다녀본 적은 있거든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피아노 뭐 10번 연습해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딴짓하고 뭐 대충 건성으로 친 다음에 그냥 다 했다 그러고, 그러고 집에 오니까 실력이 도통 늘지가 않아요. 지금도 제가 피아노를 전혀 못 칩니다. 결국 그 책 있잖아요, 그 뭡니까, 바이엘, 그것도 못 끝내고 그만두게 됐는데요. 아직도 기억 나는 거는 그 피아노 학원에 피아노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 읽으라고 만화책이 이렇게 진열돼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만화책 읽으러 피아노 학원 갔습니다. 아니 피아노도 이 지경인데 한문이 지금 제대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뭐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리고, 군자는 뭐 큰 길로 이렇게 항상 다녀야 되고, 뭐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는 유별하고, 뭐 옛날 인물들도 가끔 나옵니다. 뭐 요임금 순임금 때는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아니 초딩이 이게 와닿습니까? 그게 뭔지 제가 알지도 잘 못하죠. 그냥 아버지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요, 부모님 몰래 서당 이제 선생님께  한 달 동안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교습비가 있잖아요, 제가 그 돈으로 아주 신나게 놀아재끼고 그리고 비비탄총을 그때 샀습니다. 전문용어로 이런 거를 이제 삥땅을 쳤다고 하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이거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나올 때는 서당 간다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가고 뭐 요런 식이었죠. 그런 와중에 제가 놀이터에 놀러 갔던 날이 있었거든요. 놀이터에 딱 갔더니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뭐야, 동생이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간은 분명히 얘가 지금 서당 가 있을 시간인데 이 자식이 여기서 놀고 있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동생에게 제가 가서 야 너 지금 학원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따끔하게 혼을 내줬죠. 따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죠. 네. 지는 학원 땡땡이가 아니라 지금 학원비 삥땅까지 치면서 노는 주제에 동생을 혼내고 있어요. 제가 동생에게만큼은 저도 똑바로 못했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공부 가르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늘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만큼 제대로 형 노릇은 하고 싶었던 거죠. 딱 한 달 그렇게 소위 이제 땡땡이에 삥땅까지 쳤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공신닷컴 하면서도 가끔씩 찔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공신닷컴에 왜 66일 공부하고 공부일기만 쓰면은 수강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강의 계속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숙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돌려받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공신닷컴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걸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신에서 강의 듣겠습니다 해놓고 66일 성공한 다음에 돈을 지 통장으로 받아 처먹고 있어요. 가끔씩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확인 전화가 와서 들통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교육비를 지원금으로 이제 받아서 결제를 하신 다음에 이걸 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신닷컴에서 이런 거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저보고 이제 팩폭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찍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찔려가지고. 그리고 사실 저보다 나은 거잖아요. 저는 아예 서당도 안 갔는데 어쨌든 66일 동안 매일 공부를 꾸준히 하셔서 공부 습관 만드는 그 목표를
달성하신 거니까. 참 돌이켜보면은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옛날 얘기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비록 너무 지겨웠지만 공부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제가 체득하게 됐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맞추기 힘드실 텐데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 이거 뭐 인성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해서 또 이게 또 잘못하면은 제가 인성이 훌륭하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글 공부했던 그 대부분의 내용이 죄다 인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자수학 한번 여러분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게 천자문보다 먼저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거기 적힌 내용대로만 우리가 살잖아요.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한자로 해석해 보면은 지식은 별게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냥 뭐 수학이나 영어 뭐 과학 기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다 예의와 인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뭐 수학 공식 뭐 외우고 영어 뭐 조기 교육하고 이럴 때 뭐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늘 뭐 우애가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만 몇 년을 진짜 지겹도록 이걸 공부를 한 겁니다. 거의 제가 세뇌를 당했어요. 근데 이런 예의가 공부에 도움이 되냐고요? 다들 제가 수험생 때 뭐 성적을 급격하게 이제 많이 올린 방법이나 제가 동생을 가르쳐서 무슨 민사고 서울대 이렇게 합격시킨 뭐 그런 방법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공신 시작한 이후로는 뭐 엄청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죠. 근데 그런 공부법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글 공부하러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스승님께 큰 절 올려야 돼. 나갈 때 또 큰 절 올려야 돼요. 선생님은 그야말로 저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군사부일체라는 게 뭡니까? 왕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 서당에서는 책도 절대로 뭐 던지거나 밟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책을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했거든요. 실제로 책은 목숨만큼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문구를 또 배워요. 제가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습관이 됐으니까 제가 어땠겠어요. 물론 너무 지겨워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일탈한 적도 있었지만 이때 형성된 어떤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수업시간 자세, 이건 제 학창시절 내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제겐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다, 뭐 딴짓한다, 무시한다 이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수업은 일단 선생님 말씀 당연히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파도 어떻게든 학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요. 수험생 때 제가 성적을 이제 막판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비단 수업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의만 바르게 행동을 해도 선생님들께 엄청나게 예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성이 성적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정말 이걸 제가 어떻게 더 강조해드릴까 싶어요. 첫 강의에서 제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분들, 성공하신 분들 제가 만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까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온 거 아닙니다. 대학은 근처도 못 가보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분들 인성이요. 그야말로 전국 상위 1% 이상입니다. 거의 인성 수제급이에요. 앞으로 강의에서도 중간중간 말씀드릴 텐데 지금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은 없는지, 기본은 잘 지키고 있는지,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놓고 무시하거나 여러분들 그냥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건 공부 이전의 예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서 목이 아픈데도 정말 열성적으로 온 힘을 다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듣는 상대방이 딴짓하고 심지어 막 정말 개무시하고 이유도 없이 허락도 없이 그냥 자빠져 자고 있어요. 특히 지역마다 격차는 좀 있겠지만 우리가 수업시간 선생님 말씀만 잘 따르고 잘 들어도 성적은 어느 정도 진짜 나옵니다. 다 좋게 써주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초등학생 시절에 선생님들께서 되게 좋게 써주셨었거든요. 제가 공신닷컴을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정말 인간 이하로 무시하는 분들을 꽤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 안 그러실 거라고 전 믿어요. 혹시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걸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특히 선생님은 존중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선생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신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경우를 제외한다면요. 자, 여러분 제가 믿어도 되겠죠? 아시잖아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던 강성태는 중학교에 가서도 잘 했을까요? 아, 그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공부 때문에 진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어떻게 제 얘기지만 제가 돌이켜봐도 산 넘어 산이네요.